새마음갖기 강원도민 골기대회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령에 박근혜 양은 격려사에서 재물이나 명예의 노예가 돼서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다거나 그 어떤 사슬에 얽매이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새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혜 양이 대회장을 떠날 때 수많은 춘천 시민들이 환송했습니다. 박근혜 양은 또 춘천의 경로회관으로 세워지는 명덕회관 기공식에 참석해서 첫 사업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양은 서울 여의도 기계공업진흥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8회 한국전자전람회도 둘러봤습니다. 박근혜 양은 이날 전자공업 부문은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알맞은 산업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전자전람회에는 국내 업체 185개와 미국, 일본, 서독, 홍콩,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59개 업체가 참가해서 국내 전자제품의 상호 비교 전시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수출 신장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